와, 이거 뭐죠? 언 뜻이에요? 맞습니다. 얘기를 느끼십시오. 집에 저런 게 있어요? 그럼 참신하게 열심히 구했습니다. 오늘의 아이템은 이렇게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의 기운에 맞춰서 호랑이처럼 우와! 2022년 새해 뭔가 참신하고 새로운 건 없을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민현 즐겁고 색다르게 만나보는 이색 공간들 모아봤습니다. 등장부터 새롭긴 하네요. 그렇네요. 여러분, 여러분, 호랑이도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늘 먹던 커피가 아니라 조금 색다른 커피를 찾는다. 약간 잡아먹힌 것 같기도 하고. 가시죠. 중구의 한 커피 전문점인데요. 작고 아담한 카페는 일단 향기로운 커피향이 솔솔솔 났고요. 주황톤의 힙한 분위기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사장님이 손수 그린 그림이 눈에 딱 띄는 곳이었는데요. 특별한 커피를 만나볼 수 있다고 했거든요. 어떤 커피예요? 저희 매장에서는 에어로프레스라고 하는 침술식 도구로 커피를 내리는데 이게 이제 일반 다른 카페의 커피 머신이랑 비교를 했을 때 원두가 갖고 있는 바디감이라든가 뭐 향이라든가 이런 원두의 특징에 대해서 표현을 좀 더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레시피를 이용해서 이렇게 커피를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시듯이 어떤 거를 개발을 하신 게 맞네요. 이야. 근데 호랑이가 말을 하니까 너무 자꾸 웃겨요. 기계에 힘을 가해 눌러서 커피를 추출해서 내린 에스프레소가 메인입니다. 또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타르트도 인기인데요. SNS 이 장면이 유행했어요. 일명 에스프레소 잔싹기 메뉴들이에요. 본 것 같아요. 지금 앞에 디저트 먼저 그쵸? 말씀을 드리자면 이 친구는 이제 나따라고 하는 포르투갈식 페스츄리 에그타르트고요. 친구는 이제 크럼블인데 크럼블은 매일매일 제가 필링을 바꾸거든요. 오늘은 이제 피넛버터, 땅콩잼 이용해서 중간에 필링으로 해서 만들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프레스로 내린 에스프레소 메뉴고요. 여기는 이제 에어로프레스로 샷을 내려서 거기에 이제 우유 스팀을 해서 라떼를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호랑이가 좀 어떤 걸 먹어보면 좋을까요? 호랑이는 저도 먹고 마셔야 되니까. 원기 회복의 느낌으로 에스프레소를 한죠. 일단 이 에스프레소의 향은 굉장히 고소해요. 진한 맛이겠죠? 근데 좀 달랐어요. 달달한 에그타르트. 요즘 이렇게 많이. 아, 그쵸. 요즘 인스타그램을. 네. 짜잔. 보세요. 굉장히 맛있어. 커피는 커피 자체로서의 원 맛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에그타르트는 에그타르트의 원 맛이 딱 살아있고 입안에 고소함이 엄청 가득하고 여러분 너무 행복하네요. 자, 그리고 저도 잔 좀 쌓아봤습니다. 시원하게 뻥뻥뻥뻥 하나 총을 좀 쏘러 가볼까요? 총이요? 공방에서 좀 사냥당하는 거 아니에요? 총을 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가보시죠. 수 아,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우리 시민들이 너무 놀라실 것 같긴 해요. 인사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총쏠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한옥 느낌이 물씬 느껴져서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게요. 우리 작가님이 섭외를 잘못한 건 아닐까. 작가님이 잘못 섭외를 일단 한 것 같은데 일단 가볼게요.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속 시원하게 총을 쏠 수 있다 해서 네. 엄청 야심차게 기대하면서 왔거든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잘못 온 것 같아요. 총이 안 보여요. 아, 여기는 그 총이 아니고 터프팅건이라고 총을 쏴가지고 러그를 만드는 공방이에요. 자, 일단 쏘는 거니까 총은 총이죠. 울산에서는 흔치 않은 터프팅 공예라고 하는 건데요. 터프팅 건을 사용해서 천에다가 실을 심는 거예요. 와. 저희 공방은 딱 디자인을 정해놓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그림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새해니까 호랑이 제 얼굴을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여기 실이 박히는 부분이고 실제 작품은 뒷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자를 적으실 때는 좌우 반전해서 그리셔야 돼요. 제 얼굴이니까 누구보다 잘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자, 호랑이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어머, 코알라를 좀 닮았죠? 너무 귀여워요. 스위치를 켜고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약간 몸을 기대서 압력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밀착이 잘 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올려볼게요. 터프팅 건은 무조건 밑에서 위로 올리셔야 되거든요. 밑에서 위로.
그러면 끝이 잘리면서 이렇게 박히게 돼요. 아, 신기하죠? 네. 빠르게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네요. 너무 빠르게 가시면은 이렇게 밀도가 약하니까 약간 천천히 올라가시는 게 좋거든요. 네, 스위치를 키시고. 몸을 약간, 네, 몸을 약간 기대서. 약간 체중을 실어서. 그렇죠. 정말 총 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약간 튀어나왔죠? 이 부분은 아무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하늘이 뜬 거거든요. 기대고 힘을 주고. 일정하게 힘을 쫙 줘야 되나요?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완전 다르죠? 자, 기계는 마스터했고 호랑이 얼굴만 잘 완성시키면 되는데요. 자, 어때요? 잘 되고 있는 것 같나요? 네네. 자, 이 터프팅 공예는 색다른 취미와 즐길거리를 접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찾고 계신데 총을 쏘는 것과 비슷하다 보니까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확 풀린다고 하네요. 아, 이제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좀 집이 팽한 것 같아서 이렇게 집에 이제 꾸미려고 찾아보니까 이제 울산에 이렇게 한옥으로 되어 있는 러그 만드는 집이 이제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네. 또 이렇게 한옥 분위기 힐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막상 해보시니까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좀 많이 날아가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생각하시면서 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저를 네네, 그분입니다. 정말 총을 쏘고 드시네. 그렇죠. 아닙니다. 보시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네. 자, 새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니까 하다 보면 작품도 뚝딱 만들게 되거든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작품을 소유하게 해도 딱입니다. 너무 예쁘죠? 네. 총을 쏘는 즐거움. 그리고 조금은 생소하게 뭔가를 체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터프팅을 통해서 스트레스 많이 날리시고 행복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리고 속 시원히 뭔가를 함께 체험해볼 수 있는 터프팅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놀러오세요. 자, 터프팅 공예를 마치고 울산 중심가로 나섰습니다. 이러고 한 20분은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래요? 둘 다 즐기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지금 마치 이벤트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는 어디가요, 감독님? 보람이 그 자체네요. 네네. 할 줄 알아요? 아, 그럼요. 이 또 스포츠로 다져진 몸매 아니겠습니까? 양궁 좀 할 줄 알죠? 양궁은 근데 사실 좀 흔하지 않나요? 그쵸. 아, 숨만 탈 줄 알죠? 옛날에 소식장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호랑이보다는 못하니까. 그 두 개를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진짜요? 승마와 양궁의 상륙했다. 가시죠. 진짜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좀 잘 없잖아요. 자, 승마와 양궁을 결합한 신종 레포츠가 울산을 찾아왔습니다. 양궁은 양궁인데 말을 타고 활을 쩝니다. 어머. 신박하죠? 승마를 타면서 풍선을 맞추면 쫀득이. 선수들도 하기가 되게 힘들대요. 이게. 왜냐면 중심을 잡아야 되고. 그렇죠. 이 코어 중심을 또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관역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 도전. 감독님과 내기를 한번 해봤어요. 저렇게 많이 쐈는데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야! 분명 잘 쏘신다고 하셨는데. 네. 자, 다 원주 씨가 쏜 거예요. 제가 했습니다. 수도 없이 도전을 했지만 되지 않네요. 괜찮아요. 호랑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가야지. 이 도전은 계속된다. 코밍수. 여러분, 오늘 좀 정말 새롭게, 참신하게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다양한 아이템들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하면 좋거든요. 2022년 호랑이의 기운으로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도전. 가시죠, 감독님. 카메라 놓고 하시죠. 자, 새로운 것에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건 언제나 설레죠. 포기가 두려워 시작도 하지 않는다면 일상은 늘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즐거운 취미 그리고 행복한 일상 탈출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신트렌드에 눈을 한번 돌려보시면 어떨까요?